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인펑 앞에 와 있는데요. 인플루언서 언니들이랑 걸그룹 언니들이랑 지수 언니도 요즘 차지부에서 입고 나왔고 요즘 핫한 인펑 앞에 와 있는 이유는 이런 짜장면 묻은 저 핫거리 될 수 있을까요? 저 이런 여드름 나 있는 박제니 말고 핫거리 될 거야. 여기는 인펑이에요. 저 이런 언니들이 되고 싶어서 여기 왔으니까 한번 아웃핏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걸이 될 거야. 렛츠고. 지금 여름이 다 오잖아요.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풀빌 가서 인스타그램 업로드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입고 비키니도 있어요. 언니들이 약간 이런 색감 있는 옷을 입고 릴스를 찍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언니들 약간 핑크탑 입었거든요. 하츠핀 같은 크롭티를 입어주고 인스타그램 커여운 것들. 아니 오늘은 핫걸 커여우면 안 돼요. 이런 옷들을 찾아야 돼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색감 원피스. 제가 태닝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네요. 약간 태닝한 언니는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여길 못 벗어나고 있어. 이런 오픈 숄더. 근데 제가 옛날에 초딩 때 이걸 엄마한테 H&M에서 사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재민이가 입을 수 없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 이거 입고 약간 쿠쿠쿠 가고 싶었었거든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완전 그린 컬러. 크로마키 바로 딸 수 있는 옷인 거 아시죠? 이런 옷을 입으면 전 좋은 게 뭐냐면 톤 있잖아요. 근데 제 렌즈가 자주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입고 있으면 약간 닦아서 바로 셀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그리고 옆에는 오, 이렇게 팔도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핫걸의 감성이 더 살 것 같아요. 이런 소재의 옷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안경을 끼고 온 이유,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사실 도수는 없고요. 오,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언니들 룩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많이 입더라고요, 언니들이. 이런 거에다가 청바지, 레깅스 해가지고 이렇게 팍. 근데 이거 커여운 액세서리들 방금 발견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 2층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이 한번 해주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포토스팟이에요. 짜잔. 약간 뮤비. 여기는 데님 존입니다. 짜잔. 미니스커트도 있어요. 아까 그 언니가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대볼게요. 헷갈리 기분 때문이거든요. 기절이에요 진짜. 아 근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 저도 입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입으면 좋겠어요. 빨리 입읍시다. 빨리 제가 지금 첫 번째 착장을 입고 왔는데요. 아까 주황색이랑 엄청 고민했었잖아요. 태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색 입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태닝을 했으니까 파란색 입어줬고요. 이거 풀사이즈여가지고 근데 워머가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진짜 한여름엔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5월, 6월에는 약간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 또 귀여움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워머가 다른 룩에다가도 껴도 되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쟤는 워머가 몇 개지? 워머 부자? 약간 이런 느낌스가 같이 들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디 가야 될 것 같냐면 페스티벌 I'd love cigars. 그리고 핫걸 언니 옷을 입었을 때 옷에 대한 에디튜드가 있어야 돼요. 뭐가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근데 약간 겨울샷 찍을 때 옷은 핫하지만 이런 케이스 끼고 찍어줘야 돼요. 냉구 케이스도 같이 찍어주는 게 킬포예요. 아까 그 누구죠? 누구세요? 관광으로 인세스 용 제가 아까 입고 나왔는데 언니가 핫도그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룩은 핫도그 마옹 옷이었고요. 다음 옷은 또 핫한 거 많이 준비했거든요. 마옹. 안녕. 저는 지금 한국에서부터 마이애미 비치 LA인가? LA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이애미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제 아웃핏이 궁금하시다고요? 제 아웃핏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바로 마이애미 비치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영복을 위에다가 입어주는데요. 이거는 신상이거든요. 신상으로 바로 올려줘야 이게 좋아요가 많이 달리거든요. 블랙도 있어서 근데 블랙하면 몸이 또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딱 몸을 잡아줄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좋아요. 만약 이게 부담스럽다 하면 그냥 반팔티 입으면 돼요. 수영할 때면 잠깐 벗고 핫도그 먹을 때 바로 입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청바지, 이거 남자 팬츠 근데 라지 입었고 컬수록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가려지고 저 요즘 이런 바지에 꽂혀가지고 계속 입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혹시 그거 안 빠냐고 저한테 지켰어요. 안 빨고 다니던 새로운 바지 너무 귀엽죠? 약간 이렇게 웰컴 투 마이애미 룩입니다. 하이 가이즈. 아 아무한테나 인사 다 해야 돼. How are you? Everyday fine. 셀피도 찍고 핫도그도 막 이렇게 먹는 샷 찍어주고 올해 딱 여름 룩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레슨 안녕. How are you?
다음 룩으로 왔는데요. 이번 룩은 약간 짭바비 느낌? 롯데마트 바비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방도 들었는데요. 세 가지 중에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결정했고요. 왓츠 마이백 한번 할까요? 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귀여운 거울. 학과 언니들의 필수템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요. 눈곱 꼈는지 한번 봐줘야 돼요. 문제 시죠? 그리고 이거는 그 고딩 제니 바이브에서 약간 나온 그 여드름 패치. 그렇지만 여드름 패치도 귀여운 별 패치. 언니도 당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짱구 과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고 다녀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바이브. 이게 색깔이 이거랑 블랙 컬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블랙 컬러 하면은 이 가방이나 까만 색깔 들고 좀 더 언니언니한 느낌을 살릴 순 있지만 저는 핑크 색깔 탑으로 입어줬고요. 탑은 프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크롭은 살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덮어줘서 약간 뭔가 데이트 가잖아요. 아 야하! 아 원래 많이 먹어. 약간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줘도 되는 그런 룩이에요. 어때요? 그리고 바지는 부츠컷 입어주면서 착 붙는 미디움 사이즈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뭐 할까요? 파란색? 검정? 아, 둘 다 들까요? 둘 다 둡시다! 커 입을게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거는 제가 그 LA에서 오래 살았을 때, 아 샌프란시스코였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래 있었을 때 조깅하고 샤워한 다음에 남자친구랑 마카로니 먹으러 갈 때 차 타고 가가지고 마이애미 비치에 바로 입수할 수 있는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수 있는 룩인 거죠. 일단은 룩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탑을 가져온 게 없어서 빨간 색깔 입었잖아요. 그거 비키니 버전인데 노란 색깔 탑을 안에 입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애미에 가시거나 양양에 가신다면 안에 비키니를 입고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탑을 입었어요. 사이즈는 프립입니다. 핑크색 두 개 중에 고민했는데 일상 피드 올릴 때는 핑크 입을 것 같은데 약간 놀러 간다면 파란색 입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가 리본이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혼자 못하거든요. 약간 언니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똑딱이인 거예요. 혼자서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뒤로 넘기면 돼요. 그리고 스커트 스몰 사이즈입니다. 코첼라도 보니까 언니들 미니 스커트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서 입으면 돼요. 그리고 임펑 하면 이 뒤에거든요. 뒤에 표시 때문에 너 임펑 입었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카드를 넣는 곳인가? 헛거리니까 블랙 카드 약간 꺼내가지고 칠해가지고 블랙 그 마카로 이렇게 해서 딱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총 맞는 크록스까지. 제디는 어떤 룩이 잘 맞는지 총 네 가지. 첫 번째 룩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파랑파랑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근데 이 미니스커트도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약간 핫걸이 되기 위해서 핫감이랑 핫한 브랜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룩의 이름을 제가 정하지 못했거든요. 두 개 다 들어 룩, 욕심부려 룩. 킹 받는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킹 받는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영상이 올라간 지금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룩 네 가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룩을 투표로 해주시면은 그 룩을 전 세계 어디든까지 갑니다. 아이슬란드 가능? Yes. Yes. 아이슬란드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팬들 기다려. 킹 받는 룩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약간 나중에 킹 받는 포스터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래서 핫걸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니 핫걸 포스터를 외치면서 핫걸이 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핫걸 언니로 입었는데 빠오. 다음은 어디로 가지? 나나나나 딱 기다려. 첫 번째 맥갈라의 초대받기, 두 번째 코첼라의 핫걸 언니로 가기, 세 번째 라디오스타의 핫걸로 참석하기, 핫가이 만나기, 마지막은 구독자 100만 되기. 두둥.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